오늘은 탕후루를 먹었는데 생딸기가 쫙쫙 터져요. 바삭해요. 오늘은 탕후루를 먹었는데 씹는 소리 너무 좋아요.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먹어보겠습니다. 지난번엔 얼린 딸기로 해서 진짜 먹을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. 너무 이가 시려서 힘들었는데 좋습니다. 아, 맛있네. 이렇게 먹으니까. 근데 이거 드실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이 설탕 굳은 게 딱딱하다 보니까 깨지면서 입안에 상처가 살짝 날 수 있어요. 그래서 씹을 때는 조심스럽게 씹으시기 바랍니다.
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